사용회결료 10만년이나 관리해야 하나요?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라는 표현이나 단어를 들었을 때 마치 인간이 능동적으로 10만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회결료를 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탈핵 환경단체들이 원자력을 공격하는 데 즐겨 쓰는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10만년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 후 해결료를 살펴보면 사용 후 해결료에는 플루토늄과 네트늄 등의 긴 반감기를 가지는 아주 무거운 초우라늄, 방사능 핵종과 비교적 30년 이하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핵분열 생성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분열 등 핵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핵연료 물질인 우라늄이 약 95% 정도 차지합니다. 따라서 95% 우라늄은 자연방사능 수준보다는 약간 높지만 거의 자연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슘과 스트롬튬 등의 핵분열 생성물 등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원소들은 고준위 방사능 핵종이 아닌 중저준위 방사능 핵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분 관점에서 보면 수백 년에서 수만 년의 아주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잔존하는 약 1% 정도의 무거운 원소들, 특히 플루토늄이 관심의 대상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사례를 통해 과연 10만 년 이상의 관리 기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방식에는 원전 내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냉각하여 보관 후 중간 저장을 하는 단계, 최종 처분을 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저장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 관리 단계이고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중간 저장을 하게 되면 발생률이 짧은 시간에 크게 줄어들어 처분장 부지 면적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간 지점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최종 처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가 최종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고 최근 스웨덴도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스웨덴 습식 저장 시설인 클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위스의 건식 저장 시설인 츠빌라 시설입니다. 이 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 저장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이상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7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 후 해결료 저장은 사람에 의한 능동적인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만 년 이상 시간 동안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이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사용 후 해결료를 잊고 살아도 되게끔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 사용 후 해결료를 심층 처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층 처분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격납하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학적 방벽과 천연방벽 등 여러 겹의 다중방벽을 설치하여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능동적 관리를 배제하고 다중의 방벽을 통해 처분장 스스로가 안전하게 관리되게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다중의 안전 기능이 확보된 처분 시스템을 설계 건설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지 1% 정도 발생하는 플루토늄이 왜 처분 관점에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용 후 해결료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의 총량을 생물학적인 방사능 위해도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방사성 핵종의 총 재고량과 각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만 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300년이 지나면 플루토늄과 아메리슘 등 초우라늄 계열의 무거운 원소들이 방사능 위해도를 결정합니다. 이는 순수하게 총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1% 플루토늄은 1000ppm이고 이를 물에 녹인다면 물 1리터당 10g의 질량이 됩니다.
이를 다시 플루토늄의 대표적인 핵종인 플루토늄 239 기준으로 계산하면 1리터 물에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몰농도가 됩니다. 0.042 몰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플루토늄이 물에 녹아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오염시킨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의 우라늄 안전 기준은 30pb로 몰농도로 환산하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됩니다. 사용 후의 결료 내에 플루토늄 농도에 비해 약 3만 배 낮은 농도입니다. 그럼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 즉 얼마나 지하수에 녹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층 처분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중금속이나 방사선 핵종들이 인간이 사는 생태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필요합니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면 당연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녹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사성 핵종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지하수입니다. 지하 처분장 주변에 지하수가 없으면 처분장은 영구히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에 얼마나 녹을 수 있는지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방사능 총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최대치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00년 이후 방사능 위해도를 지배하는 플루토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 후의 결료에 플루토늄이 모두 지하수에 녹을 경우 지하수 1리터당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됩니다. 하지만 용해도는 지하수의 pH와 방사성 핵종의 산화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인 지하수 환경인 pH8 기준으로 플루토늄 산화수에 따른 용해도를 보시면 플루토늄 3가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7승, 4가의 경우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마이너스 11승, 5가는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입니다. 지표수와 달리 지하 500m 이하 지하수에는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산소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심지층에 존재하는 지하수는 플루토늄을 낮은 산화수로 유지시키는 환원 조건은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 처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원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환원 환경에서 플루토늄의 용해도를 앞서 보여드린 총 재고량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다음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하수에 녹아나는 플루토늄의 방사능 위해도는 환원 환경에서 플루토늄 3가로 존재할 경우 총 재고량 기준과 비교했을 때 40만 배 이하로 줄어들고 4가 플루토늄으로 존재하면 1000만 배 이상으로 방사능 위해도가 줄어듭니다. 핵종 재고량만으로 관리 기간이 10만 년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당연히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후의 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목적은 인간에 의한 능동적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세계 모든 나라는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앞서 보여드린 아주 간단한 계산 결과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사례와 현재 최종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 사례입니다. 안전 목표 대비 수만 배에서 수백만 배 방사능이 위해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장의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간은 단지 처분장을 운영하는 기간과 처분장을 폐쇄한 후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 외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 후의 결론은 10만 년 이상의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